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고개 근원 대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 새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아 정확하게 뭐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안 좋은 일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아 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병에 걸려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성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상황과 문제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참 복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미 우리 삶 속에서 개인 개인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주신 참복 참 평안,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12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 이 창세기 12장 한, 장에, 한 장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그리고 서명 그리고 사명을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한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세 가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 중에 제일 큰 거는 첫 번째가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 숭배한 가문에서 지역에서 그죠? 그 조주 재앙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개인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빠져나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게 나는 죄와 사단 그리고 저주, 지옥,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과 내 가족을 살리 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도 방향이 어떻습니까? 권력전도자 전도잖아, 전도잖아요. 그죠? 정말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들이 계실 거고, 만약에 온 가문이 이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신앙사 잘한다. 그럼 내 친척이 아니어도 내 민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 민족을 구원.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게 포기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늘나라 천국에 안 가도 내 민족을 살려 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보고 말하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계 보고 말하는 언약입니다. 나와 내 가족하문. 그리고 세계 보고마.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원 교회 이곳에 부름을 받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정말 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떠나야 산다. 일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그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셨다는 라 뜻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자 따라와라 가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개개인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냥 불러주셔 가지고 말씀은 통해서 다 언약을 찾아라, 이면 계약을 찾아라 그거 아닙니다. 이미 준비를 해놓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또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아브람, 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분이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요? 왜 내가 내 집, 내 땅,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겠습니까? 사실 기독교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떠나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자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항상 떠나야 됩니다. 뭘 떠나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을 떠나야 되고 6장을 떠나야 되고 11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친척, 내 집. 내 땅, 내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뒤에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네가 살려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일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제약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의 집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냥 너는 따라와라. 신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또 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을 따라, 따라 나서는 길입니다. 말씀을, 강단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의 말씀을 볼수 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잖아요. 물론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 근데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주를 내려 주신 게 아니라 재앙을 내려 주시는 게 아니라 벌을 준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또 불신앙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불신앙을 우리가 해도 하나님께서 그위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내 거를 떠나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틀을 깨야 됩니다. 네, 내가, 내 거, 나의 것, 이 모든 것들 오라도 깨야 됩니다.

깨내야 깨어내, 됩니다. 그리고 아,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우리가 1절 말씀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게 하겠다고, 네가 복이 근원이 될 될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 나서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있잖아요. 그전 장을 보면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례는 임신한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무리에 많은 무리가 생길 거고 너는 그들의 아비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30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 그 이전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람 삼석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계속 읽기 시작하면 17장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비 질 아비 될지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또내 벗이라고 합니다. 친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야고보서에도 2장 23절 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기만 붙잡은 사람이 은답이에요. 붙잡았다면 내 것이 됩니다. 붙잡았다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똑같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너는 복의 근원 될지니라. 3 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족석,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실지라. 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는가 따라서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그 직장에, 그 현장에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가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주,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인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은 아브라함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곧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해결 수 있습니까? 안 되죠. <laughs> 그럼 나는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도 이런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땅의 모든 존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절에 나왔잖아요. 복의 근원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냥 단순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사건, 3장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저주를 받으면서 제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따라와라.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우리 삼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태권을 받았고, 그리고 훈련은 <laughs> 되어졌고, 어느 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아브람을 불러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날까지 아브람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내가 죽어도 내가 붙잡고 무얼, 무엇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후손들에게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살았고 죽어도 지금도 쓰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차세대에게 2, 3, 7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없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앞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 <laughs> 이사야 사십삼장 일절 말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부터 구원 받은 그날부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기만 하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미 받은 복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발견하여 상황, 문제, 어려 있어도 그 불구하고 정말 받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